조성모, 티아라 등 스타 가수들을 많이 발굴해 가요계 미다스의 손으로 불리는 김광수 프로듀서가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Mnet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 시리즈 투표 조작에 관여한 혐의입니다. 유승진 기자입니다. 가수 인순이 씨의 로드매니저 출신으로 가요계의 발을 디딘 김광수 꽃게돌 스튜디오 총괄 프로듀서. 조성모, SG워너비, 씨야, 티아라 등 유명 가수들을 대거 발굴해 가요계의 미다스 손으로 불립니다. 지금도 송가인, 홍자 등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미스트롯 인기 가수들의 소속사 대표 역할을 맡고 있는 김 씨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 2016년 엠넷의 아이돌 경연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의 시즌 1 당시 기획사 직원들에게 차명 아이디를 나눠주고 소속 연습생들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앞서 투표 조작 정황이 드러난 해당 프로그램의 안모 PD와 김모 총괄 프로듀서는 업무 방해와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투표 조작 혐의 인정하십니까? 정식 답변하겠습니다.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이승진입니다.